아, 좋아요. 아. 이 자식. 이 자식. 오호! 좋구만. 아. 잠깐. 날아올라라. 요들 불사조. 그렇지. 아. 짬에서 나오는 킬각. 오, 좀 까불고 있어, 이씨. 아. 아우, 나이스. 꽁킬. 좋은데? 아. 나이스. 들켰는데. 나이스. 어, 좋다. 아. 아. 아휘. 이트 마귀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제곱니다. 오늘도 개 아니 할 말이 없다, 진짜로. 자, 지금 점수가 300점입니다. 300점. 뭐 전부 몇십 점 더 뒤에 있긴 한데 뭐 300점인데 자, 7승격전 이트 실패하고 제가 사실 방송 안 키고 몰래 점수를 좀 올려 놨어요. 한 400점대 중후반까지 올려 놨는데 아, 7연패인가 또 했거든요? 근데 7판인가 6판인가 연달아서 졌는데 라인전을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하거나 아니 반반 이상 치거나 했는데 아니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좀 텐션이 좀 망했음 망했는데 뭐 별 수 없죠? 열심히 좀 올려볼게요 그래도. 아 이 제이스 친구는 그렇게 잘하는 제이스는 아니에요. 라인을 이렇게 밀어줘서 제가 경험치를 아무런 딜교에 손해 없이 받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면은 이제 좀 잘하는 제이스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레벨 퀸은 맞아도 돼요. 마나 소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대신 평타를 이제 두드려 맞으면 손해거든요. 그때부터 이런거 맞아도 됩니다. 저게 마나 소모량 대비 그게 없어요. 메리트가 세각 좀 볼게요. 칼리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지 이거지. 아 그래 연패할 인재가 아니라니까. 좋아 2판부터 15연승 하자고. 15연승 하면 7연패 한 거는 이제 까먹는 거지. 굿. 근데 뭐지? 진짜로. 아 싸웠구나. 리신이랑 칼리스타랑 싸웠네. 지금 바텀에 가서 받겠다고 협박 중이네. 어뷰징이 아니면 그냥 싸운 것 같아요. 야 어떻게 6레벨이냐 근데. 우리 정글이 3렙에서 방금 아 이 트롤 중인데. 오픈하겠습니다. 왜 저러냐고요? 중국인이에요 둘 다. 아 뭐지 이거 근데 진짜? 아이고 나 그거 지금 존나 그거 당하는 것 같네. 그 트루맨쇼인가? 그 있잖아요 왜 이판 리신한테 적팀 만나서 이겨서 유튜브각 하자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적으로 제발 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좀 한번 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나 지금 탑에 못 가요. 아이템 격차에 이 케인 그냥 다이브 박으면 그냥 죽는 거야. 계속 그냥 무한으로 죽기만 해야 돼. 8렙에 쿼어템 변신 케인데 롱소드 한 개 오렘 리신. 아, 2차 포탑은 허깅할 수 있긴 한데 2차 포탑은 허깅해도 그 경험치가 없잖아요. 1차 타워에 박혀서 미니언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서 있다가 죽는 거밖에 할 게 없어. 미드 바텀 내려가도 정글이 CS 먹으면서 트롤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정글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드에 뭐 로밍을 가놓거나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안 돼요. 아무튼 8판째네요 공패. 신기하다. 근데 8판 연속으로 이렇게 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확률이 되게 낮거든요. 되게 엄청 낮은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 그런 사람도 아니라서. 뭐야 이거 뭐예요? 아, 또 같은 팀이야? 아, 나 진짜 왜 9번 연속으로. 아, 나 바치도 이미 해서 10점 떨어지는데. 아, 또야? 아, 다행이다. 아, 교 끊고 다시 돌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또 같은 팀이야. 또. 친추하고 욕박으면 안 되냐고요? 욕이 통하겠어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 아, 그니까 4명 아무나 만나도 괜찮은데 같은 팀 다 만나도 괜찮았거든요? 왜 얘가 만나는 거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450점인가 시작했거든요? 140점을 진짜 공짜로. 아, 공짜도 아니야. 와, 진짜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나 진짜 다 이겼는데. 와, 이번 판엔 안 만났네. 그니까요, 강도한테 뺏겼어요 점수. 와, 내 전적 봐. 미쳤다. 와, 내 전적 봐. 진짜 조트롤러 같아 진짜. 와, 나 진짜 다 잘했는데 개트롤러 같네 진짜 전적 보면. 와, 나 같아도 이거 보면 다치한다. 와, 지린다 진심. 고의로 게임 져주는 사람 전적 같아. 다치 났네. 다른 퀘스트 하자. 와, 나 전적 검색한 다음에 이 트롤 새끼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내 전적이야. 아니, 전적 검색한 다음에 아니 전패 박은 새끼 있길래 이 트롤러 새끼 누구지 하고 봤더니 내 전적이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쩌겠나요? 시작한 김에 좋은 멘탈로 잘해보자고. 501템 장인이네요, 마스터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중국인 친구, 아니 친구라고 하기도 진짜 좀 그렇죠. 그 중국인 녀석 다찌가 나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드디어 300점인데 더 떨어지면 당분간 방송을 쉬고 쫄랭을 혼자 돌려가지고 찍고 그러고 방송 복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라인 밀면서 좀 대머리로 추세 전환해서 한번 잘해볼게요. 한 대 더 때릴 걸 그랬나? 한 대 더 때렸어도 내가 점화라서 상대 나한테 뭐 못했을 것 같은데. 50 상대할 때는 넘기기를 먼저 이렇게 찍어놓으면은 분신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자. 맛있다. 해볼. 오. 집에 가. 아, 드디어 10연승에 네, 설레발은 금지죠. 네. 아, 나 이제 드디어 제발요. 아, 진짜 10연패는 안 돼 얘들아.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라이즈가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될까? 잘 좀 부탁해. 비에고가 팀에 있기만 하면 진다고? 아, 근데 비에고가 좋은 캐릭터인데. 아, 이게 우리 팀 비에고는 참 뭔가 느낌이 참 없어 보면. 좋아요.
라이즈가 잘 성장하고 있네 그래도. 뭐 라이즈 6킬이야? 다 나머지는 다 싸고 있긴 한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라이즈 친구. 탑도 뭐 주도권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선푸시하고 집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주도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잘 들린다. 11렙 찍으면서 잠깐만 너 친구 왔니? 친구 왔구나. 아, 실드가 무한, 하나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4분. 그래도 용스택은 잘 쌓고 있고, 아, 근데 이 게임이 졌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물론 연패를 뭐 9연패쯤인가 받고 있긴 하지만, 졌냐 하고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건 아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정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망하긴 했지만, 또 비에고가 또 하나 줍고 줍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만 하고 비에고가 결국 망하고 계속 끝나기만 하는데 이게 킬 줍다 보면은 또 회복이 되는 녀석이에요 비에고가 정말로. 아이고 야, 진짜 말이 되나 이거? 이게 뭐예요? 이 친구 돈 받았나 혹시? 아니겠지? 아 10연패인가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또 만났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얘가 적팀에 가는 게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레이팅이 비슷하니까 제가 탑 메인 정글 서브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오거나 적팀에 오거나는 반반 확률 아니야? 아... 레고님 시야장하기를 C-예요. 아 진짜 직원 마렵네. 시야장하기 S+고 뭐 솔로킬 라인전이 S+고 뭐 D-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형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인과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플레이 때문에 어떻게 이득을 봐서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나왔냐, 어떤 플레이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냐,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티어가 올라가면은. 아, 제발 형님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진짜. 나르는 직원 날리고 싶으니까. 나 진짜 안 그래도 빡쳐 있는데 씨. 아 진짜. 아 나 진짜 열받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다 가자. 아유 정말. 아이고 어느 나라 돈이죠? 아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라인전 이판 진짜 바를게요. 또 라인전 또 못 바르면 그냥 나가 죽겠습니다 그냥. 아유. 방어가 자기 자신한테 빠졌거든요 지금. 엔진 카드 출격 개시. 아 내가 얘랑 같은 레이팅이라고? 너는 나랑 같은 실력이 아니야 이 리신 이 자식아. 팍팍팍팍팍팍. 내가 지금 진짜 씨 진짜 불우하게. 내가 진짜 어? 성냥팔이 소녀처럼 어? 내가 진짜 불행한 일을 겪어가지고 지금 만나는 거야 우리. 어? 나랑 만날 그게 그 군번이 아니라니까 너는. 아 혹시? 아니지? 에이 장난하지 마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아 자꾸 재밌는 줄 알고 자꾸 듣고 1절 2절 자꾸 하네 우리 팀. 아 거기까지만 장난해요 저 진짜. 재미없어요. 연파 일단 한번 빠졌고요. 킬 방어 자기 자신한테 빠졌고. 아이 에이 드세요. 미드 킬 좀 먹이고 폭을 욕심내는 거 그냥 바로 그냥 똑딱 잡아먹고 싶은데. 뭐야 이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와, 장, 뭐, 거의, 그냥, 덤프트럭에 치이는 급인데, 이건? 얘가 그냥, 그, 원거리 챔피언들 몇 번 먹더니, 바텀 가서 킬 죽고, 원거리 챔피언 몇 번 먹더니, 그냥. 저기 미천할 뛰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케인 그냥 와 케인 30킬 하겠다. 저기요? 저기요? 와, 얘 아까 걔가 같은 애죠 얘. 얘 같은 애 아니야? 아까 그 비애고 아니야? 잘하시네. 와, 와, 이 구간 왜 이렇게 못하냐는데 제가? 와.